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수석 팀장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 예. SK 바이오팜이라는 그 존재감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오늘 하다못해 SK 바이오팜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그만큼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종목이 상장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오늘 점상을 갔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가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죠. 예,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오늘도 추천 종목 제가 드리고 SK 바이오팜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증이 별로 없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왜 이래 이거? 이미지가 안 열리네. 일단 웹젠 게임 관련주 콘서트 그콘 컨텐츠 관련주들 엔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여기서 웹젠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SK 바이오랜드도 덩달아 같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SK 바이오랜드를 청약하신 분들, 특히 뭐 지금 벌써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차트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신규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밀리지 않으면 그냥 계속 보유입니다. 예, 밀린다는 얘기는 특정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일도 더 가고 얘는 진짜 이제 계속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밀리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라. 근데 보통 개인들 중에서는 야, 이 정도 수익이면 됐다 이러고 상한가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더 수익을 낼수 있는데 예, 그런 안타까운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상한가에도 살려고 하는 이 대기 물량이 거의 130만 주예요. 이게 얼마냐면 130만 주가 이게 12만 7천원짜리 종목이니까 거의 뭐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1600억 원어치입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정도면. 예, 주식을 몰랐던 사람들도 약간 아파트 청약 같이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 뭐 긍정적으로 보고서 투자를 너도나도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살 기회도 안준 SK 바이오팜 목표 주가 의미 없다 이렇게 나왔죠.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정해 놨네요. 딱 제목으로 해 놨네요. 여기 보면 시초가 98,000원은 SK 바이오팜이 찍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랬는데 200% 찍었단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보면 따상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내일도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개발된 약을 대신 생산해 주는 그런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면 SK 바이오팜은 이런 생산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직접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더 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SK 바이오팜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네. 예, 일단 뉴스를 먼저 보고요. 홈페이지 한번 소개하고 요 종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분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계속 상승하면 계속 팔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 청약 안 했는데, 청약 저도 할 걸. 그냥 조금이라도 받을 걸 그랬어요. 예, 보면 글로벌 종합 제약사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보면 31조 원에 달하는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320, 야,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835대 1의 경쟁률.
야,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하지만, 예, 이렇게 막 넣잖아, 이런, 어? 장난 아니죠? 뭐 딱히 나와 있는 요거는 없고, 예, 여기 보면 내 전증 신약, 세노바베이트 미국 출시 이렇게 돼 있죠. 국내 첫 독자 개발 신약이 미국에 상륙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예, 얘네가 실제 국내 기술로 만든 게 미국에 수출이 된 거야. 예, 그렇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이 더욱더 각광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SK바이오팜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보통 많이 보거든요. 예, 보면은 그 되게 많죠. 뇌전증, 조울증, 조현병, 집중력 장애, 희귀 신경계 질환, 레눅스, 가스토 증후군, 수면 장애, 뇌전증, 뇌전증에서 뇌전증이 특히 굉장히 강세를 받고 있고요. 미국, 유럽 다 됐고요. 여기 보면 임상 1비 이상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보면 임상 3상, 임상 2상 준비 중, 임상 1상들 준비 중 하니까 얘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많은 거예요. 처음에 보면 세노바메이트 신약제 지형 가제 선정, 지형 가제 선정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했고, 얘네가 원래 SK그룹의 차세대 성장, 원래 SK바이오팜으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일찍 시작했네. 이 1993년도에 시작을 했대요. 예, 뭐 이 정도면 뭐, 예, SK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딱 보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얘네들 외국인들 다 들어와 있잖아. 예,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SK바이오팜이 얘네 코스닥 거래소 코스피로 상장을 했네. 아직 뭐 기업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적자. 제가 이 종목을 다른 뭐 그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신라젠이나 다른 그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SK바이오팜을 좋아하는 이유가 얘네 적자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매출액 증가한 거 보세요. 예, 그리고 SK라는 돈이 많은, 돈이 정말 많은 그런 기업이 등 뒤에 당당하게 있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제가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서 뭐 난리인데 오히려. 예, 이런 회사들은 그냥 뭐, 예,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놓고 밀리지 않고 계속 상승 나오면, 예,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거예요. 선도적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확보했어요. 이미 뇌전증 치료제 이거 이미 다 뭐 판매 시작이 된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SK바이오팜 분석을 드렸고요. 자, 오늘 추천 종목은요. 오늘 추천 종목은 HL사이언스입니다. 네, HL사이언스. 요거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예, 한번 그 앞을 쳤기 때문에 단타로, 얘는 단타나 스캘핑으로 먹을 자리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종목으로 드립니다. 이거 제 추천주고요. 제 추천가는 5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린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책임 못 져드리는 이렇게 유튜브로 추천이 나가는 이런 종목들은요 알아서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아직 제가 매도 사인을 안 줬습니다. 저는 이제 6만원 이상에서 매도 자리를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튜브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단타로만 접근하세요. 저는 이미 우리 그 예전에 51,000원대 바닥 때 이미 매수를 해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단타로만, 손재 되시는 분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추천주와 추천주 드렸고 SK바이오팜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